현무단의 무력 부대를 이끌고 수성한 동굴로 가장 먼저 진입한 현무단원 레. 그는 입구로 들어서자 짙게 깔려있는 땅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레 일행을 가로막는 무리가 있었지요. 바로 인면조와 석인들이었습니다. 현무단 무력 부대는 좌우의 재단으로 가기 위해 그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전투가 길어질수록 무력 부대원들은 그들의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심상치 않은 김새에 레는 전 부대원들을 이끌고 동굴의 입구로 퇴각하게 됩니다. 전선을 유지하며 후퇴한 현무단원들은 몸이 굳어가는 것이 단순히 느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손과 발부터 서서히 석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레는 몸이 완전히 굳어버리기 전에 서둘러 땅의 기운을 정화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설에는 현무단 주체의 서신으로 검은상단 주둔지 내부의 상황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녀는 서둘러 백상의 병력들을 모아 현무단을 지원할 토벌대를 편성하게 되지요. 밤낮없이 이동한 결과 설의 토벌대는 마침내 현무단과 합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무단주에게 짧은 보고를 받은 뒤 설에는 전열을 가다듬고 부대원들과 함께 수상한 동굴로 진입하였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먼저 파견되어 있었던 현무단원 레가 있었습니다. 레는 간신히 인면조에게서 획득할 수 있는 신성수가 땅의 기운을 정화시켜 석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력이 사용할 만큼의 수량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지요. 레의 보고를 받은 설에는 인면조들을 처치하여 신성수들을 수집, 석화가 진행 중인 현무단 무력부대를 치료하고 동굴 내부로 진입하였습니다. 어느덧 동굴의 막다른 곳에 도착한 설의 일행은 좌우에 문양이 새겨진 원형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형진 상단에는 마오의 팔찌가 끼어져 있었고 두루가의 거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그 팔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진 너머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저 너머 좌우의 재단이 있음을 직감할 수가 있었죠. 설에는 마음을 다잡고 원형진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서류와 토벌대 온들은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는 악령 좌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하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강력한 좌우의 위력을 몸소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날아오는 거대한 도끼는 토벌대 휩쓸명이 한 번에 휩쓸려갈 정도로 위협적이었고 좌우의 미래를 잃는 힘으로 인해 토벌대 온들의 공격은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불의 장막을 세워 퇴로까지 차단당하게 되죠. 서류의 토벌대원들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벌대 또한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천하를 제패한 진앙이 악령 좌우에게 쓰러진 후 인간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존재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지요. 정신력을 약화시키는 주박청운과 육체의 능력을 하락시키는 허영갑주였습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한 지점에 공격을 집중하여 두 배의 피해를 유도할 수 있는 귀신탄이란 사격술이 개발되었고 의술의 발전에 따라 부상을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치유술이 연구되기도 했습니다. 토벌대는 주박청운과 허영갑주를 이용하여 악령 좌우를 약화시키는 한편 귀신탄을 이용할 수 있는 총수들을 배치하여 화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치유술 또한 토벌대원들이 차후의 공격을 버티게 하는데 한몫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령 차후의 힘은 인간들에게는 힘겨운 상대였습니다. 차후의 불의 장막으로 인해 진영은 무너졌고 거대한 도끼에 의해 수많은 대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게다가 간신히 차후를 포위망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차후의 상처들은 모두 치유되었고 거대한 날개를 펼쳐 다시 한번 토벌대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기나긴 전투 끝에 차후 거대한 돌개바람을 일으키며 토벌대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악령 차후를 쓰러뜨린 것이지요. 설에는 악령 차후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묘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께서 이 복수를... 게다가 차오를 부활시킨 장본인인 구지령의 모습 또한 찾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재단에 계속 머무르며 조사하기에는 토벌대의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하여 설에는 불가피하게 백성의 본거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전투가 일단락되고 악령 차후의 부활까지 막아낸 백상회.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타락한 구지몰족과 그들을 이끄는 구지령과의 기나긴 전쟁이 서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